네, 안녕하세요. 쿠키의 다과 시간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 이호종입니다. 쿠키의 다과 시간은 카오스재단의 과학책 캠페인 읽다 과학 코너인데요. 과학책을 다과처럼 달달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쿠키의 다과 시간을 나누실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덕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교수님께서는 지질학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엽충 화석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로 우리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현재 지금 명예교수로 한반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저서로는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내가 사랑한 지구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을 소개하는데 혹시 빠진 소개가 있을까요?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습니까? 네. 아,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책은 교수님의 저서인 지구의 일생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독자들로 하여금 가이드 리뷰 혹은 가이드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구과학적으로 지구의 탄생 과정을 이제 대중과학서로 접할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예. 외국 서적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있는데 국문으로 돼 있는 이런 예. 국문 저자로서의 서적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먼저 이런 양질의 교양서를 집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대중서를 이제 교수님께서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사실 그 대학에 재직하면서 네. 이런 대중을 위한 그 과학 서적 쓰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아. 왜냐하면 연구하고 그 강의에 바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그 휴머니스트 출판사라는 곳에서 지구의 역사에 관한 책을 좀 써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근데 그때는 제가 우리 한반도 형성 과정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매달려 있던 시기였거든요. 10여 년 전이니까 제가 퇴임하기 한 3, 4년 전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렸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걸 집대성해야겠다는 점에 이제 더 집착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반도 형성 과정을 책으로 저술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반도 형성사라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2014년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이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책은 전문가를 위한 책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대중서가 적어도 나왔지만. 대중서가 아니고 아니 아. 아직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이었어요. 네, 네. 그 책은 이제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이제 같은 동료 교수들이 읽어서 이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학술적인 그렇죠. 이게 전문 서적이죠. 그런 일반인들은 아마 읽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발간하고 나서 저는 이제 퇴임을 했어요. 바로. 네. 퇴임을 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한반도 형성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가 움직이고 떨어지고 뭐 붙고 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처럼 참 재밌는 이야기를 전문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책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했죠. 근데 아마 대부분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지구의 땅덩어리는 움직이잖아요. 계속. 네. 판구조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판구조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 지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그런 움직임을 바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그 땅덩어리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을 또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그 두 가지 책을 기획을 했어요. 첫 번째 게 주로 이제 판구조론에 관한 내용을 다룬 그러니까 판구조론만 다루는 게 아니고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책으로 보통 학교에서는 판구조로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네. 되게 가르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왜 200년 전 사람은 우리 지구를 이렇게 생각했고 100년 전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고 네. 또 50년 전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나 하는 과정에서 판구조론이 등장을 한 거거든. 왜냐하면 판구조론이 지금 소개된 건 5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엮으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쓴 책이 이제 내가 사랑한 지구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 책을 읽으면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어떨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이제 10억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이에요. 아, 그러니까 10억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5억 년 정도 연구를 했고. 뭐 7억 년, 8억 년 정도 연구해. 10억 년 전 이전은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왜냐면 제 연구 영역을 벗어나는 거야. 그렇군요. 실제로는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데까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한번 소개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한반도 형성과정이라는 책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 형성과정은 10억 년 전부터가 좀 알 수 있는 거고 10억 년 이전은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를 공부할 때도 네. 예를 들면 삼국시대까지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고조선, 뭐 기자조선 이런 거, 내용을 잘 모르는 잘 것처럼 우리 땅덩어리 역사도 10억 년 전 이전은 잘 몰라요. 기록이 희미한 거야. 암석도 드물고 그렇군요. 반면 이제 10억 년 전 이후부터는 암석도 많아지고. 해서 이제 그런 책을 쓰게 됐어요. 문헌이 많아졌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암석 문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출판사에서 나한테 예, 써달라고 부탁한 것은 지구의 역사에 관한 거거든요. 네. 그 두 책을 쓰고 난 후에 이제 그 지구의 역사에 관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서 지구의 역사라는 그 이 도서를 쳐보면 막 여러 책이 나와요. 네. 뭐 외국 사람들이 쓴 거 이제 되게 번역서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구의 역사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름을 좀 특이하게 적어야겠다. 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구의 역사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생. 이제 지구의 일생이라고 썼는데 네. 지구의 일생이라고 쓰게 된 것도 우리가 지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지구가 탄생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지구를 예상을 해보면 네. 사람의 살아가는 과정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구가 처음에 탄생될 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책에 이제 좀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오.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도 한 6천만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은 저는 그걸 태학이라고 봤어요. 태학이? 그렇죠. 그러네요. 그 어머니 뱃속에 아직, 있는 아직 씨가 아직 태양계는 탄생을 했지만 우리 네. 지구가 아직 없는 거야. 없는. 예. 먼지 파편들만. 그렇지. 그게 만들어지는 기간이 한 6천만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태학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약 45억 년 전에 우리 지구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 이 지구의 암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이가 40억 년밖에 안 돼. 40억 년. 그렇다는 이야기는 45억 년 전에서 40억 년 사이 암석은 없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자기 개인의 역사를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못 해요. 그렇죠. 태어나서 한 서너 살, 네 살 될 때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5억 년을 기억을 못 하는 그 시기로 해서 이걸 유년기라고 본 거야. 유년기. 예. 그 다음에 이제 40억 년 암석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기록을 남겨져 있어. 희미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이제 소년기. 소년기. 예, 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는 언제쯤이냐면 이제 지구상에 산소가 출현을 하면서 이제 조금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모습이 크게 바뀌거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랄 때도 보면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기 들어갈 때 확 바뀌잖아. 바로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청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지구를 다는 이제
장년기라고 보거든. 이제 어른이 된 어른, 그렇지 현재의 지구를 장년기라고 봤을 나이로 때 나이로 보면 한 인간의 한 인간의 보르면 한 4, 50 대, 4, 50 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시기는 이제 지구의 생명도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기억도 잘 하고 이제 지질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게 대개 한 5, 6억년 전쯤인데. 근데 우리 지구도 이제 앞으로 보면 결국 미래에 50억 년을 추정을 해보면 우리 태양이 앞으로 태양으로서의 활동을 할 시기 50억 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50억 년. 예. 근데 우리 태양이 점점 밝아지거든. 네. 알고 있겠지만 네네. 태양이 점점 밝아요. 그러면 태양이 점점 밝아지면 그게 행성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앞으로 20억 년, 30억 년쯤 되면 지구의 바다가 없어지거든. 다 증발해서 없어져요. 그만큼 그러면, 열이 더 강력하게 폭발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그러면 생물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옛날 지구, 어렸을 때 지구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지. 굉장히 뜨거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잖아. 사람이 살았을 때 나이가 많이 들면 다시 어린애가 된다. 하는 것처럼 그 시기가 되면 다는 이제 노년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더 생물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구의 일생이라고.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지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단순하게 지구의 역사라고 해서 네. 뭐 태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굉장한 나름대로의 그 박사님의 어떤 철학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가르치면서 내가 네. 느낀 점 그런 걸 이제 반영한 거죠. 근데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우리 지구를 네. 이해하기가 네. 더 쉽죠. 뭔가 과학을 좋아하지 않아도 독자들로 그렇지, 그렇죠.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을 텐데 그렇지. 근데 그렇게 뭔가 나이, 연령으로 맞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것 되게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역사. 역사적인 측면에서 읽으면 아주 쉬울 수가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이런 지구의 일생을 이제 이 책에다 담으셨고 또 이제 그 일생을 이렇게 사람의 삶과 비유를 해서 지구의 어떤 일생을 보여주셨는데 저 여기서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 전체 이야기 중에서 뭔가 이 지구의 나이, 이 지구의 시대에 조금 더 애착이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곳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책에서? 실제로 이제 지구의 역사를 쭉 그 더듬어 보면 네.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거든. 모든 게 중요해. 예를 들면 지구가 탄생해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바다가 또 생명이 만들어지고 네. 뭐 또 대기가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산소의 출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산소의 출현. 예. 우리는 지금 대기 중에 산소는 그냥 항상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20% 그러니까 아마 지구는 태어났을 때도 산소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비율을 보면 네. 산소가 한 30%를 차지하니까 지구에서 가장 흔한 원소 중에 하나예요. 철하고 산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산소는 처음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기 중에 산소가 얼마가 있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기 중에. 왜냐하면 암석 속에는 산소가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뭐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반응을 못하니까 유의미한 산소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기 중에하고 물 속에 산소가 있느냐는 게 중요한데 물 속에도 마찬가지지. 왜냐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보면 지구의 역사에서 첫 20억 년 동안에는 대기나 물 속에 산소가 없었어요. 20억 년 동안. 첫 20억 년 동안. 지금 현재 지구의 나이로 이제 비율은 한 3분의 1 정도? 아니지, 거의 반절. 거의 절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 내가 말한 아까 장년이 되기 전까지는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산소가 생겨나면서부터 지구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산소라는 거 그냥 보통 우리가 보면 산소라는 원소의 특성이 뭐냐면 사실은 뭐든지 태우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산소가 무척 중요하잖아요. 네. 산소가 없으면 우리 죽거든. 동력원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자연계에서 산소의 역할은 모든 걸 없애는 작업이거든. 그렇잖아. 태워 없애잖아. 화재. 산소. 그렇지. 산소가 하는 일은 산화시키는 건데 네. 바꿔 말하면 이건 없애는 작업. 없애는 건데 네.
이 산소가 우리 이제 그 산소가 생겨나면서 지구의 모습이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거예요. 산소가 생겨나면서 지구에 대기 중에 산소가 생겨나면서 물과 대기에 산소가 있기 시작을 하니까 네. 처음에는 25억 년 이전의 생물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았잖아. 무기 환경.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무산소 영역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네. 산소가 생겨나니까 네. 이 산소는 뭐야? 산소는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이 생물들이 이 산소에 만나면 죽어버리는 거야. 아, 정신을 오히려. 못 차리고 있어. 그렇죠. 이게 산소는 없애는 독성을 가진 거야. 아. 독성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우리한테는 산소는 아주 좋은 건데,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생물한테는 이게 독성 기체 유독가스가 돼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산소가 생겨나면서 이제 일부 생물들은 이제 적응하는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그렇지. 근데 그 산소를 이용한 생물들은 오히려 그 산소를 이용을 해서 훨씬 많은 에너지도 얻고 네. 활동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러면서 진핵생물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거든. 아. 이제 생물은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원핵생물이거든요. 네. 이게 대부분의 생물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사는 생물들이에요. 아, 대부분. 대부분의 세균들은. 아. 그러니까 20억 년 전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균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 세균의 세계. 생물은 세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가 25억 년 전부터 이제 산소가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생겨나는 잘 거죠. 살 수 있는. 그게 소위 말해서 진핵생물들. 진핵생물. 핵이 생긴. 핵이 있는. 그러면서 덩치도 커져요. 덩치도 커지고. 점점 커져요. 독성을 이용을 자기의 하는 거지. 생물 그렇죠. 활동으로 그렇죠. 이용하는 그렇죠. 생명체들이 존재하기 그렇죠. 시작하게 되죠. 이게 만약 산소가 생겨나지 않았으면 우리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잖아. 왜냐하면 그렇죠. 동물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물론 식물도 필요로 하지만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생겨나면서 일어난 변화가 엄청나요. 그게 단순하게 지금 생물만 얘기를 했지만 네. 암석 측면에서도 보면 이 25억 년 이전에는 지구상의 광물의 수가 한 1,500종밖에 안 됐어. 근데 25억 년 이후에 갑자기 지구상의 광물의 수가 4,000종으로 증가해요. 4,000종이요? 네, 거의 네. 3배가 늘어나는 거야. 사실 1,500이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도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4,000이 갑자기, 갑자기 3만원. 거의 3배로 늘어나요. 그게 바로 산소가 한 역할이거든. 이게 쉽게 말하면 산화광물이 많이 생겨난 거야. 결정형 광물. 그렇죠, 그렇죠. 광물들이. 크리스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 거야. 이게 새로운 종류가 이게 산소가 활성이 강하니까 막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접착제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광물들의 접착제 그렇지 만들어내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중에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산소가 생겨나면서 지구의 환경 중에 크게 변한 게 지구가 온통 빙하로 덮였던 시기가요. 빙하로 덮여 온통 전직 그래서 그걸 눈덩이 지구라고. 아, 그래요? 예, 그게 사람들이 눈덩이 지구라는 개념을 알아낸 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전에는 몰랐어.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의 빙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남극이랑 북극에 이제 많이 있잖아. 극지방에만. 극지방에.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빙하는 그냥 극지방에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적도 지방에도 빙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적도예요. 예, 암석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적도에 빙하가 있다면 극지방은 네.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스럽게 빙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도에 빙하가 있다면 극지방도 빙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 지구를 상상해 보면 어떻게 돼? 온통 빙하로 덮이니까. 아 적도에 있으니까. 그렇죠. 적도에도 빙하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다 있다 이제. 그렇지. 지구가 완전히 빙하로 덮였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모습이냐? 그냥 눈덩이 지구 같은 거지. 눈덩이야. 그래서 이제 눈덩이 지구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네? 그 눈덩이 지구라는 거 그러니까 산소가 생기면서 그것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암석도 변하고 네. 왜냐하면 많은 종류의 광물이 생겨났으니까 그다음에 생물도 아까 변했다고 그랬잖아. 진핵생물이 생겨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변한 거니까 그게 지구의 역사에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산소의 출현. 산소의 출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산소는 뭐 흔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지구의 역사에서 산소의 변화가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이게 첫 번째 25억 년 전이고 또 한 7, 8억 년 전에 또 한 번 눈덩이 지구가 또 한 번 있거든. 아. 그러면서 이제 다세포 생물들이 그때 또 생겨나요. 다세포 생물 예, 그때 예.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건 6억 년밖에 안 돼. 오 그렇구나. 그 눈덩이 때? 아, 예. 눈덩이 지구가 끝나고. 끝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산소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네. 눈덩이 지구도 중요한데 그때마다 생물계의 변혁이 일어난 거야. 아. 이제 첫 번째는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갔다가 두 번째는 진핵생물에서는 다세포 생물이 이제 커진 거지. 그러니 원래 세포도 커졌는데 네. 그것들이 더 많이 뭉쳐서 더 크게 만들어지는. 커진 진핵세포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진핵세포 하나짜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갑자기 군집으로. 그렇죠. 6억 년 전 무렵에는 이제 막 덩치가 이제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커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산소가 일종의 돌연변이겠죠? 일종의 뭉치는 거가 돌연변이 실제로 아니 돌연변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생물들이 서로 협동하는 걸로 생각. 협동하면서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동하다 보니까 예, 자기들이 붙으면 좀 더 유리하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공생설이라고 세포공생설이 여기서 그렇죠. 그 이게 처음에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만들어지는 이론이 공생설인데 거의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죠. 그걸 공생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을 이 진핵생물에서 원핵생물로 가게 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한 네. 덩어리 이루면서 서로 네. 협력하는 거잖아. 이거 나는 이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러면 나는 뭐 흡수하는 역할을 하겠다. 나는 내보내는 역할을 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에너지를 보니까 난 만들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분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죠. 그렇군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지질학자로서 네. 이제 지구를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기쁘고 그렇죠. 사실 굉장히 행복한 일일 거라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저는 이제 지질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이제 학부 때 이제 복수 전공으로 해봤을 뿐인데 이런 짧은 지식을 가지고도 제가 한번 미국에 출장을 간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을 가면 서부 쪽에는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 전체가 습곡 간층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돼서 습곡면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그래요. 그것만 봐도 저는 막 되게 야 대단하다 진짜 그렇죠. 설렌다.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힘드네. 여기선 진짜 지질 연구할 만 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께서 세계를 돌아다니다 특히나 또 한반도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반도 돌아다니는 맛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약간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가 지질학을 했을 땐 네. 야외조사 가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가면 잘 몰라. 그렇잖아. 이게 맞죠. 이 암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뭐 암석 봐도 뭐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잖아. 돌이니까. 돌이잖아.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실제로 뭐 이 학부를 공부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 이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즐겁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대학에 이제 와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갔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연구한 게 삼엽충을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삼엽충. 처음에는 제가 연구 목표를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삼엽충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삼엽충을 연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10년을 공부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삼엽충이 있는지 알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 조사한 바에 한 240종 정도 있어요. 240종이요? 예, 우리나라에. 삼엽충만? 예, 전 세계적으로는 한 15,000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한 240종이 나오는 거지. 야, 그 240종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죠. 어떤 건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다음에 궁금했던 점은 이 삼엽충들이 도무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까? 이게 삼엽충이 보통 바다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모습의 바다에서 살았을까 네. 하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지. 궁금하죠. 예, 예. 네. 나는 처음에는 태평양 같은 바다에서 산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바다 하면 그냥 큰 바다를 생각하니까. 대양. 대양에서. 네.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깊은 데 살았다는 흔적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아, 삼각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외국에서 보면 뭐 깊은 데 막 수 뭐 1000m 이상으로 산 삼각지 보고가 되는데 우리나라 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 이렇게 깊은 데 사는 삼엽충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왜 삼엽충이 꼭 깊은 데만 살아야 할까? 얕은 데도 살 수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아, 우리나라 삼엽충은 서해 같은 바다에서 살았구나 하는 서해. 서해는 수심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삼엽충 5억 년 전에 살았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그때 우리나라의 삼엽충들은 전부 그렇게 서해 같은 얕은 바다에서 살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러면 5억 년 전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서해 같은 얕은 바다에서 살았던 삼엽충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산으로 되어 왔나? 지금 산에 있잖아, 태백산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삼엽충은 지금 높은 산에 있잖아. 영월이나 태백 좀 가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그 충돌해서 이걸 밀어 올리니까. 태양 지각이 밀어. 그렇지. 올라왔군요. 왜 아까 미국 서부에서 이 습곡이나 단층에서 뭐 암석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암석을 가서 보면. 막 암석이 엄청 궁금해지는 거야, 더. 아, 애착이.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막 그때는 야외 조사를 가면 막 설레요. 아, 이번에 가서는 어떤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분을 느낀 건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20년밖에 안 돼 지난 제가 그렇게 이 암석을 보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 한 20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보면 알면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잖아. 아,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 뭐 미술관 같은 데 가도 알면 훨씬 재미있는 훨씬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암석을 보면 이제 보이는 게 많아요. 왜냐면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건 수심 한 50m 정도에 쌓였겠다. 아, 이것은 뭐 조간대에서 쌓였겠다. 이런 게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생물이 살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 아, 네. 그렇게 되니까 훨씬 재미있죠. 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딱 산에 이 깎여 있는 단층만 보더라도 마치 역사책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재밌겠네요. 이게 실제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질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암석에 기록된 내용을 읽기 위한 언어다. 저는 이렇게 해독하기 그렇죠, 그렇죠. 해독하기 위한. 야. 결국 우리가 옛날 상형 문자 해독하는 것처럼 암석 속에도 그 암석이 기록한 내용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암석이 자기 나름대로 언어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질학을 하게 되면 그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암석을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역사책이나 또는 유물이나 그런 기록들을 해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지질학을 정말 저는 사실 그 어느 정도 얼핏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뭔가 이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지질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네. 예. 뭔가 언어 하나를 습득하는 그렇죠, 느낌이라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지질학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말씀해 주셨던 약간 이런 생태를 좋아하고 산 좋아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지질학을 알면 그럼. 더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암석 같은 걸 보면서 이 암석은 한 몇 그러니까 몇십 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렇지. 형성이 됐고 그렇지. 여기엔 어떤 생물군들이 살았을 것이며 과거에 어떤 생태였을 것이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추측한 재미가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삼엽충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책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지만 화석을 활용해서 당시 생물들의 어떤 생태학적 지식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 생물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살았으며 호흡은 어떻게 했는지 대기 조성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뭐 수온, 염도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 암석으로 그렇죠. 이거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걸 어떻게 뽑아내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뽑아내나요,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앞서 얘기한 것 중에 지질학이 암석에
기록된 내용을 읽는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 예. 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하려면 지질학을 전공을 해야 알 수 있어. 그렇잖아. 예.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암석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아주 쉽게 암석을 봤을 때 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암석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암석의 색깔. 어,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검은색이다, 회색이다, 네. 뭐 흰색이다, 네. 빨간색이다 네. 이런 실제로 거기에도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 아, 색깔에도. 그렇지. 암석이 그냥 새카만 게 아니잖아. 아, 그렇죠. 어, 그, 또 빨간색이 있다는 것도 그냥 빨개질 수가 없는 거거든. 뭐 그 안에 빨갛게 만든 요인이 있잖아요. 철 같은. 어, 그렇지, 그렇지. 산화철 같은. 그렇지, 그렇지. 네. 산소가 많아지면 하여튼 그런 빨간 것들이 아,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 아, 그러네요. 어, 예. 예. 아. 그다음에 검은색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암석, 특히 퇴적암 속에. 퇴적암 속에. 예, 검은색. 내가 주로 연구하는 건 퇴적암이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의 퇴적암은 물 속에서 만들어지잖아. 물 속. 왜냐면 이게 침식돼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쌓아야 되니까. 그렇지. 암석이 쌓일 수 있는 것은 물 속이야. 대부분의 대부분. 경우에. 예, 예. 그런데 그 퇴적암이 까맣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암석이 까만색의 알갱이가 모이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뭐 현무암질 뭐 이런 데 아니고서는 그 아니고서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강이나 뭐 이 백사장에 가보면 그 모래 색깔이 다 뭐예요? 거의 모래 그러니까 모래색이라고 떠오르는 약간 좀 하얀색에 가깝잖아. 하얀색에 가까운 약간 노란색이나 하얀색에 예, 가깝잖아. 노란색 하얀색. 그러니까 가서 보면 까마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암석 속에 그렇게 까만색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그 중에 원래는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었대. 유기물. 예. 유기물이란 게 뭐야?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유기물이잖아. 탄소복합체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 이파리도 유기물이고 네. 플랑톤도 유기물이고 네. 모든 동식물이 다 유기물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모래 사이에 이제 그 부스러기들이 가서 사실은 끼어 있는 거거든. 네,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산소가 많으면 다 산화돼서 없애버리니까 없는데 그 유기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산소가 거기까지 침투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산소가 없는 거야. 그 다시, 퇴적된 환경에는, 환경에는 산소가 없는 거야. 예. 아~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색깔만 가지고도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예. 게다가 아주 또 더 쉬운 예를 들면 그 퇴적암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도 네. 사실은 알려주는 정보가 많은 것이. 알갱이 크기? 그렇지. 왜냐하면 알갱이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유속이 셌다는 의미거든. 그렇잖아. 유속이 세면 가벼운 것들은 다 멀리 보내버리니까. 아, 그런데 이제 알갱이가 그러면 작은 것들만 작은 모였다? 그러면 그건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곳이어야. 유속이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흐르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호수 깊은 곳이거나. 오.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암석 속에 있는 기록을 읽어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특성을 가지고. 암석의 색깔, 알갱이의 크기 또는 구성 성분. 구성 성분도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잖아. 왜냐하면 가서 보면 암석이 모두 다 매끈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때는 막 줄무늬 같은 게 많고, 막 그게 습고 이루고 이런 것들. 아.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방식.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복합적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복합적인 어떤 여태까지 데이터베이스 쌓였던 지식 체계를 어느 정도는 습득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요소들의 네, 네. 결과물로서 그렇죠. 아 이때는 이런 생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뭐 산소가 뭐 풍부하거나 혹은 적은 환경이었으며 그렇죠. 유속은 어느 정도의 환경이었고 아 그렇게 그게 이제 지질학에서 공부하는 내용. 내가 아까 그러면 지질학을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을 한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해독을 할 수 있는. 맞아, 맞아. 어떻게 보면 예. 전문가의 영역이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를 이제 읽어내려면 예? 정말 대학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래도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네? 단순하게 몇 가지? 아주 쉽게 두 가지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암석의 그 알갱이의 크기와 하고 색깔만 색깔. 가지고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거야. 그렇군요. 이게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그 뭐 아주 쉬운 그런 정보는 알아낼 수가 있죠. 저희가 근데, 저희가 예전에 소위 배웠던 그 여감상 이암의 경우에는 그 여감 알갱이 크기잖아요. 그렇죠. 여감은 자갈 같은 것들이 있으려면 네. 되게 높은 산이나 상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강원도 저쪽 예. 상류 쪽에 가야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높은 데서 만들어진 높은 거야. 데서. 아. 그다음에 모래는 예를 들면 지금 남이섬이나 네, 남이섬. 또는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건 모래섬이잖아. 예. 그것은 이제 하류 쪽에 가야 많이 그리고 대부분의 또 모래들은
이 백사장, 이 뭐야 해수욕장, 해수욕장 그런데 바다. 그렇죠. 물론 이제 바닷가에도 막 자갈들, 몽돌해안 이런 것도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네네. 근데 몽돌해안의 특성을 보면 자갈들이 어때? 동글동글하잖아. 완전 그냥 가깝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있어. 아. 반면에 이제 저 산 기슭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오래 굴르지를 못하니까 이 자갈들이 울퉁불퉁하지. 동글동글하지 않고. 아, 맞아요. 굉장히 이제 막 뭐 제멋대로 모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네. 우리가 암석을 조사하면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알아낼 수 있죠, 지금은.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막 이상한 이야기들도 들릴 수도 있겠지. 아,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배우고 싶고 흥미롭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지식 체계인데 사실은 몇몇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내 삶에 얼마나 쓸모가 맞아, 있겠어. 맞아, 이게 뭐 당장 그거 본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겠지만 뭔가 약간 그런 시각을 조금만 벗어던지고 뭔가 관심을 좀 가지면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 있어서는 박물관 같은 곳을 가는 느낌으로 산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재밌을 결국 것 같아요. 결국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네. 그 특성이 물론 인류의 뭐 번영을 위해서 중요한 면도 있지만 네. 자연과학의 특성은 우리 사람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잖아요. 사실. 아, 본질은 사실 그렇죠. 그게 뭐 밥 먹는이라고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아주 흥미롭다 할 수가 있겠죠. 진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맥락이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 이제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그 교수님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디에 가고?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맞아. 역사책을 보는 느낌. 맞아. 네, 그래서 전 한때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아. 왜냐면 지질학을 공부하게 된 게 운이 정말 좋은 거거든.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용. 내용을 나는 그 알아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너무 부럽습니다. 뭔가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지구의 일생을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화석이 있던 시대, 저기 화석에서 많이 생물건들이 보이는 시대는 그나마 우리가 접근하기도 쉽고 연구하기도 쉽고 그렇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전에 있던 명왕이나 시생 예. 그리고 이제 뭐 원색누대 이런 곳의 정보는 저 사실 이 책 이전에는 거의 사실 그냥 아 그런 데가 있었구나 정도밖에는 맞아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름만 알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문득 이제 교수님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곳의 존재 혹은 이런 곳의 어떤 그건 어떻게 알았으며 아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근거 뭐 이런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구의 역사책을 보면 네. 아마 3분의 2는 5억 년 전 이후 최근 걸 많이 다뤘을 거예요. 그전 거. 네. 근데 아마 제 책은 제가 쓴 책에서는 그게 아마 3분의 2를 네. 5억 년 전 이전 걸 다룬 셈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근데 네. 그게 그런 그 정보 내용이 알려진 게 최근 한 2, 30년에 많이 알려졌어요. 2, 30년이요? 거의 뭐 저랑 같이 나온 예, 그렇죠. 정보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왜 그 눈덩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알려진 게 2, 30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전 사람은 몰랐거든요. 지질학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19세기 사람들은 네.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 있잖아. 아, 나이도 모르고 그때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대륙과 대륙 사이에 다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리로 막 동물들이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갔다 했을 맞아, 것이다. 맞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되면서 네. 이제 암석의 나이도 사람들이 측정하게 암석의.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나이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온 5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알고 나니까 우리 지구가 어떤 그 역사를 겪었겠구나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잖아. 이게 그전 사람들은 대륙이 이동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네, 네, 네.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육교로 연결하기도 하고 했는데 맞아요. 이제 판구조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내용이 훨씬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역사적으로 그러면 3억 년 전에 땅덩어리는 어땠을까? 5억 년 전에 어땠을까? 10억 년 전에 어땠을까? 20억 년 전에 어땠을까? 하는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알게 되고 역추적.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종전의 지질학은 연구 대상이 암석이잖아요. 암석. 그러니까 이 암석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고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이 광물만 가지고 암석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암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의 작용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물이 풍화 침식을 시켜서 갖다 쌓아야 하잖아. 네, 네. 그다음에 또 그런 활동을 하려면 대기 중에 산소도 많아지고 어떤 때는 이산화탄소도 많아진 때가 있고 이런 과정들이 영향을 주거든. 그것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지구를 이해할 때 예전에는 그 지구 암석 자체만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그것도 한 40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우리 지구를 공부할 때는 암석과 물과 대기와 생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잖아. 실제로는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눈덩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산되고 나서 눈덩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눈덩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진핵생물이 생겨났고 네. 또 산소가 더 많아지고 난 다음에 또 눈덩이가 생겨났고, 생겨났고 또 그다음에 다세포동물이 생겨났단 생겨났고. 말이야. 이게 다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암석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이게 종전에는 그 암석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 암석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어떻게 됐냐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그냥 땅덩어리만 보는 게 아니고 그때 바다는 어떤 모습이고 대기는 어떤 모습이고 하는 것들을 알기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한 이제 20, 3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보통 그 현생누대하고 뭐 은생누대 이렇게 크게 두 개로만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와 생물이 없는 시대로만 나눴었거든 예전에는. 왜냐하면 생물밖에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5억 년 기준으로 현생. 그렇지, 그렇죠. 5억 년 전에는 그냥 다 그냥 은생. 은생. 생물이 안 보인다 이런 뜻으로. 생물이 숨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런 지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옛날 것도 훨씬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눌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가 탄생한 것도 알았고 네. 근데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40억 년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시대니까 명왕누대라고 하죠. 명왕. 예, 명왕. 헤이디안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는 헤이디안인데 네. 그게 말하면 하데스거든. 그러니까 지옥에 뭐 어디 명왕 시대라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흑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소가 만들어질 때까지가 또 중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산소가 만들어질 지구의 모습이 확 바뀌잖아요. 아까 네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기를 그러면 이제 생물이 있긴 한데 네. 다 세균만 있는 시대잖아. 다 세균만 있는. 그전 25억 년 이전에는 네. 전부 세균만 있던 시대거든요. 다 무기생 그렇죠. 예, 단세포 아니고 아니 단세포가 산소 아니고 산소 필요 없는 산소가 필요 없는 아주 작은 그러다가 25억 년에 산소가 생겨나면서 지구 모습이 바뀌잖아.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원생 누대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훨씬 지구를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암석에 대한 그러니까 암석에 대해서 과거에 공부했을 때는 과거에 연구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만 연구를 했다가 그렇죠. 이제는 이 암석이 생길 때의 주변의 배경과 생물과 이런 것들 연관지어서 맞아. 이제 하다 보니 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볼 수 없었던 명왕이나 시생 원생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그렇죠. 되었고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훨씬 더 뚜렷하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내는 그 발견의 즐거움 이런 게 확실히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지질학 공부하다 보면. 지질학.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박사님께서는 이 책의 전반을 통해서 이 책 지구의 일생이라고 하는 박사님의 저서의 전반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 또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가 어떤 걸지 혹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제가 그것도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우리 지구를 볼 때 우리는 그냥 지구는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지구도 우리 사람의 일생처럼 태어난 때가 있고 그러면서 성장 과정이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지구도 죽는다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난 행운이라고 아까 내가 잠깐 그런 얘기했지 뭐 이게 내가 지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딱 이 시기. 이 시기가 왜냐면 아. 뭐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막 다양한 생물 있고 네. 또 이제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보면 지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네. 실제로 만일 공룡이 지배하는데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했을 것 같잖아요. 맨날 그렇잖아. 쫓겨 다니고 하는 거니까.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런 영화의 내용처럼. 근데 결국 우리 인류도 앞으로 머지않아서 사실은 뭐 멸종할 거고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멸종을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지구도 멸종을 하는 멸망을 할 텐데 지금 100년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 지구에서 살면서 우리 지구의 그런 모습들 역사 그리고 현재 위치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알면 아마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좋은 운 좋은 시기에 살고 있거든.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도 사실 작가님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이제 박사님 네. 책을 읽으면서 또 삶의 경외감 그리고 이 지구가 만들어졌던 어떤 그 이 거대한 네. 어떤 형태의 경외감 이런 걸 좀 느끼고 네. 뭔가 행복한 감정을 느꼈는데 아, 뭔가 그런 의도가 저 말고도 이제 이 책을 앞으로 읽을 네. 많은 독자들한테도 전달이 되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귀중한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오늘 박사님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지구의 삶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지구가 지금 현재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혹은 그 미래까지 일생으로 표현해 주시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대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지구의 일생이라는 책을 같이 만나봤는데요. 최덕근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책 만나는 날까지 쿠키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전 또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